저는 운명적이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, 어머니를 찍으면서도 늙어가는 과정, 세월의 흐름 뭐 이런 걸 찍어보고 싶고요. 그런 걸 찍어보고 있고. 어떤 사람도 어머니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죠. 어떤 동물도. 사실 식물조차도 어쩌면 그 호시가 날아들면 그 모든 것을 그리 사랑이라는 단어로 귀결된다고 생각하는데, 그게 뭐 사람에 대해서든 아니면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든 그게 내가 그 것들에 대해서 애정 혹은 뭐 어떤 관심이 없다면 찍을 수 없는 것들이죠.